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부친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6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지 5년 만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점포와 모자 달린 옷을 입은 남루한 차림의 남성. 야외 탁자에 앉아 허겁지겁 라면과 도시락을 먹습니다. 느긋하게 담배도 피웁니다. 한 시민이 다가와 뭔가를 묻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점퍼를 입은 남성의 배낭과 옷을 뒤지더니 순찰차에 태워 연행합니다. 절도 용의자를 긴급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자 공개 수배된 전청조 씨의 부친 60살 전모 씨였습니다. 직원이 거기 가서 민정사항을 간발했으니까 지문번호가 문형으로 이렇게 딱 일치한 것을 보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거든. 전 씨는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전남 보성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범행 당일 밤 인근에서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와서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사고 하려고 하는 찰나에 경찰들이 와서. 전 씨는 지난 2018년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3억 원가량을 가로채 도주했습니다. 또 지인들에게 3억 원을 빌려 달아나 공개수배됐습니다. 전 씨는 도피 중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도주해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채무, 채권,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좀 갚아주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천안서북경찰서는 전 씨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전 씨의 딸 전청조 씨도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